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9시 20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장 마감 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방송을 늦게 합니다. 조금 죄송하고요. 웹젠, 종가매매 우리가 대응했는데 아침에 상승했던 웹젠, NFT와 관련한 게임 관련주입니다. 이 게임 관련주, 웹젠의 흐름이 상당히 아침에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마 내일쯤 더큰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아침에 급 상승 한번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좋은 이러한 그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입니다. 웹젠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NFT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현재 이게 중국 증시고요. 코스피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했고 코스피도 이와 같이 몸통을 맞고 좋은 흐름으로 연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3천선 조금 장중에 뚫고 올라왔는데요. 2,999포인트, 2,999포인트로 1포인트만 상승하면 3,00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3천선 코앞에서 종가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하면서 제약하고 또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요. 이와 같이 갭 상승해가지고 1000포인트를 상승 잘 올라간 이후에 이와 같은 흐름으로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앞둔 관망세 속에 하락한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3분기 결산철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일본도 역시 3분기 결산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장세를 받쳐줘가지고 상승하게 만들었는데요. 기술주, 자동차주가 상승에 눈이 띄게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도 더큰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경제가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 출발하면서 중국 증시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중 갈등에 관련된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자극을 줘가지고 더큰 상승도 할수 있었던 자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홀딩했던 위즈코프가 수익이 났고요. 오늘 두산중공업을 시초가부터 핫이슈, 종가 매매까지 두 종목을 이렇게 대응했는데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갔다가 오늘 이와 같이 큰 상승이 있어가지고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평단에 오지 않은 분은 조금 갖고 계시면 수익권 안에서 이렇게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두산중공업 우리가 대응했는데 또 살짝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일도 이와 같이 우리 이 라인 밑에서 빨간 라인 밑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폴란드 수주, 한수원에서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일이 앞으로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거래됩니다. 우리가 9시에 시작하는데요. 목요일 날은 10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시간 또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요. 일찍 준비하지 마시고 목요일은 10시에 수능 때문에 늦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3시 반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도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더큰 상승도 예상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위즈코프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일자리 관련 이러한 그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책주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45.6%로 1위를 했고요.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이 32.4%입니다. 아, 지금 10%대 이상으로 거의 뭐13% 이상의 이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이러한 양자 대결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금 압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론 분위기고요. NFT와 메타버스가 열풍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게임주에 몰려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게임 관련 종목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웹젠도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요. 연 이틀 때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NFT와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 열풍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NFT 관련주들 중에 지금 웹젠도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1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8일 날이 바로 수능일 목요일 날, 이 위험도 평가 기준을 공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위험도 평가로 이제 그 코로나를 통제하고 할것 같은데요.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 위중증 환자의 위험 수위가 비상발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거 18일 발표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에는 지금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임박한 상황이 있는데 아직 의료 체계가 감당할 만하다. 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위드 코로나 전 국민들은 지금 약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거 아닌가. 휴일에도 지금 보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염려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원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원자재를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초비상 사태에 있는 지금 원자재인데요. 이러한 사태에 전력난이 해소될 것 같은 중국의 석탄 억제에 관련해서 봉인을 푼다. 이러한 그 뉴스가 저녁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민심이 동요되고 또 경제난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중국이 당장 급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석탄 증산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강력하게 유지한 석탄 억제 정책에 대해서 또 후퇴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왔던 이러한 그 악재 소식 중에 하나, 석탄 가격에 또 석탄의 생산 감소 때문에 지금 악재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생산 억제, 증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이요. 다섯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섯 종목 중에 지금 대동전자가 매일같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금 4일째 이렇게 대동전자가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3분기에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갖게 됐고요. 네오리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 보안 업체입니다. ADHD 치료제, 뭐 게임 이런 관련주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로 치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엔터사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이 엔터 관련 DOU도 지금 상장 4일째, 4일 만에 또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15일을 맞이해가지고 3분기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홀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오늘 상당히 갑작스럽게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C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2배로 뛰는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C도 이런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갔던 홀딩에서 가져갔던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도요, 윤석열, 이준석이 김종인 선대 비상대책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오늘 여의도에 참석을 했는데요. 위즈코프 여의도가 아니고 하얏트 호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즈코프 오늘 이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오늘 12% 13% 정도를 이
이재명에게 따돌리는 이러한 그 지지율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YG 플러스도 오늘 어제 이런 하락을 딛고 상승을 했는데 지금 NFT 진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NFT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왔지만은 장중에 셀트리온이 엄청 세게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허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셀트리온이 이러한 그 어제 저녁부터 조짐이 있어서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를 크게 올라갔다. 그런데 이 웹스 같은 경우에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도시 재생과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매일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져갔던 위즈코프도 다시 상승의 기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또 일자리 관련해서 위즈코프 일자리 관련주 정책주 도시 재생하고 일자리가 윤석열 관련주의 이런 정책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리비안 성공적인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기차 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EC가 지금 오늘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 52배를 지금 치고 올라가 가지고요. 한국전자홀딩하고 KEC가 이런 큰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3분기 영업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메타버스 시장 진출하고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러한 그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에서 또 격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 그동안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피치를 다하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으로 파운드리 신공장 투자 결정 기대감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1.1% 오랜만에 7만 1,0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러한 그 미국행, 북미행, 캐나다, 미국을 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주도 그렇고요. NFT 사업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엔터주. 그래서 YG 프레스라든가 또 게임즈 중에 웹젠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엔터 자회사들이 이제 또 NFT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부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DOU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장을 많이 했는데요. 엔터주로서 이런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와 관련된 DB 하이텍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미국에 지금 방문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소식과 미국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파운드리 신공장을 투자할 결정을 어떻게 할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DB 하이텍의 흐름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중에 내일 아침에 조금 63,000원대까지 좀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때 내려왔을 때 자세히 보시고요. 한번 대응해 볼수 있는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관련, DB 하이텍주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도 관심권 안에 있고요. 웹젠 또한 이 NFT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내일 화요일 날은 DB하이텍, 두산중공업, 웹젠 이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다시 한번 DB하이텍, 파운드리와 관련된 또 원전과 관련된 두산중공업 그리고 NFT와 관련된 웹젠 게임 관련 이 관련 세 가지 종목이 관심주로서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